맞아요. 저도 오늘 당분간 이제 그 단수하려고 물푹 줬습니다. 다육이보다는 화분이 더 이쁜 몽클. 모자 쓴 소녀. 뒷모습 여인들이 한동안 인기가 많았었는데, 김춘희 님도 대야에다 빗물 받아서 주시려고요? 야, 역시 부지런들 하세요. 대단하세요. 혹시 지금 제 말소리 포함해서, 하우스의 그 선풍기와 또막이 하우스 천장에서 빗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? 아우, 민혜정 님은 오늘 새벽에 약물 주셨어요? 부지런하십니다. 역시 부지런하세요. 저는 약도 못 줬고. 아, 그죠? 시끄러워요. 그래서 사실, 김춘희님 주택이라서, 대야마다, 대야를 쭉 나림이 세워서 빗물 받고 계시군요. 전 집에서 다육이 하나도 안 키워요. 몇개안 되신다고, 민혜정님. 그래도요.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약물 주시고 완전 부지런하십니다. 출석 체크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와, 엄청 빠르시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서 그 춘희님 빗물이 아깝다고 하셨는데 빗물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. 비보약 맞는다고. 맞아요. 저는 오로지 수돗물로만 키웁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또 어떤 예쁜 일을 보여드릴까? 잠깐만요. 요런 귀여미들도 있습니다. 갱년기. 민혜정님 갱년기라서 부지런해지셨어요? 별땅이님은 수돗물 안 주신다고. 아, 진짜 부러워라. 옥상에 수도꼭지가 없어요? 와, 빗물만 줘서 야,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. 맞아요. 야생화 김춘희님 야생화 꽃들이 비 맞으면 웃고 있다고 했는데 야생화도 많이 키우시나요? 김춘희님 마당 궁금합니다. 자, 여기 또 새로운 구두. 제시카 알바님, 주말인데 일한다고요? 제시카 알바님 어디 계세요? 오늘 어디 가셨을까요? 저야 뭐 주말에도 늘 일이죠. 특별한 일 없으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. 별똥이님, 겨울에 쫄쫄 굶겨두고 있다가 봄에 물 속으로 나오는 순간 봄비부터 듬뿍, 와, 그렇군요. 정말 자연 그대로 키우시는 거네요. 삐딱구도 이쁘죠? 예뻐요. 다육이 심어놔도 예쁘고, 전 너무 좋아요. 예뻐요. 그리고 또 커플. 귀여운 커플. 몽클 킷장에 놀러 오시면 이렇게 각종 다양한 꽃부터 캐릭터까지 없는 게 없어요.